대장동 관련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이 실현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지난 4월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사안입니다. 쌍특검 법안은 최대 180일이 소요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일과 6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12월 중순 무렵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총선 등큰 선거 국면에서는 검찰의 굵직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웠던 전례가 많았습니다. 이는 쌍특검 논의가 본격화하면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주체적으로 벌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그간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방어 차원에서 쌍특검 도입을 강조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그대로 사장되나, 본격적인 총선 전국인 이때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또 국민 상당수가 진실 규명을 원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검찰 수사 없이 특검으로 넘어간다면 검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